하나, 저, 둘. 아, 이것도 가볍게 천천히 내려오실게요. 호진님. 네. 300 가시죠. 300이요? 네. 이 매워. 스탠바이! 슛! 타격. 타격 간다. 응. 멋있다, 야. 어? 오! 진짜 놀랐어. 지난달 김민경 씨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2022 IPSC 야. 핸드건 월드슛에 참가해 많은 응원을 받았었죠. 슛! 어, 나는 국대솔로다. 오케이, 홀스터. 연습하고 왔지 집에서. 안 했어, 안 했어. 진짜로 안 했어요? 진짜 나는 연습하고 왔지 집에서. 안 했어, 안 했어. 진짜로 안 했어요? 진짜 나는 이야. 스탠바이. 홀스터. 더블 알파 맞추고 땡 쏘면 돼, 시간 갖고. 네. 잘하네. 잘하네. 뭘 감을 죽었다고 항상 아. 그렇게 자꾸 깔고 가지 마요. 아니 아니 아니야. 대회를 한번 나갔다 오니까 아, 자신감이 약간 좀 따다. 그 원래 드바 쐈 때도 내가 땅땅 쐈는데 뭔가 자신감 붙으니까 따당 이게 자신감 붙었어. 그러면은 지금 좀 컨디션이 좋으니까 네. 작은 타겟을 한번 맞춰볼게. 작은 타겟. 아 여기서 이거 어떻게 해? 왼쪽에서부터 어. 천천히 맞춰서 들어갔는데 오, 저거 체스트에서 대기하세요. 스탠바이. 사이트 끝까지 보고. 그렇죠. 그렇죠. 천천히 계속 느껴. 계속. 나이스. 나이스. 야. 그렇죠. 천천히 계속 느껴. 계속. 아니야.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와, 너무 아프다. 계속 느껴. 우와. 네. 나이스, 나이스. 대박이네요. 오케이, 언로. 홀스터. 오, 홀스터. 드라마를 쓸 줄 아네. 드라마를 쓸 줄 알아. 아,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이 정도는 웜업이 끝났어 이제. 바로 스테이지에서 실사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볼트라인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총 발수는 22발짜리 코스예요. 미디엄 코스. 총 발수는 22발짜리 코스예요. 미디엄 코스. 꿈에서. 아, 여기도 있어? 어. 아, 왜 이렇게 많아? 일단. 그래서 이 폴트라인 안에서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서 시작하면 돼요. 알았죠? 와, 그러면은 신기하... 이제 실사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Okay, are you ready? Yes. Stand by. 어머나. 어이구 잘한다. 이렇게 쓸 수가 없네. 이 뒤 피니시 더 언로드 쇼클리어. 이 클리어 해머다운 홀스터. 레인지스 클리어.
3010 한번 볼게요. 와. 한번 볼게요. 3010 더블 알파 알파 찰리. 알파 찰리라고? 응, 알파. 아, 아, 급했나 마음. 더블 알파. 더블 알파. 더블 알파. 메탈 힛. 더블 알파. 더블 알파. 메탈 힛. 더블 알파. 더블 알파. 더블 알파. 더블 알파. 오, 원찰리. 오, 원찰리. 원찰리. 오, 원찰리. 디펙터 몇입니까? 오! 저기 파타이 몇 점이었다고? 1점 몇? 3.4219입니다. 야! 처음이야 3점 넘는 거. 오늘, 처음이야 3점 넘는 거. 오늘 기분이 좋네요. 제가 내 인제 최고점 지금? 여태까지 훈련할 때? 때. 말도 안 돼! 2점 넘으면 와! 이랬지. 2점 넘으면 와! 이랬는데. 아니 진짜 요. 네. 초반에 그냥 정말 천천히. 정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8kg 한번 가볼게요. 8kg요? 너무 습죠? 네, 선생님. 자, 바꿔주세요. 안 되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럼 14로 네, 다시. 네. 자, 잡으시고. 네. 사실 이거 남자들이 좀 할 수 있는 무게긴 한데. 아, 그래요? 저 회원 중에는 여성분들이 최고 많이 할 때가 24kg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오. 허리 가슴 피시 가슴 여셔서 네. 이 팔꿈치로 옆구리를 쓸듯이 쭉 올라가시는 거예요. 쭉. 대신 가슴을 좀 더 여시고 쭉. 네, 이런 식으로 둘, 아, 셋, 그럼 이제 가볍게 어깨 힘을 주면서 셋, 그렇죠, 다시 너무 가벼운데, 네 가벼워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가벼운데요, 네 아. 셋, 그럼 이제 어깨 힘을 주면서 셋, 그렇죠, 다시 너무 가벼운데, 네 가벼워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가벼운데요, 네. 아. 네 너무 가벼우니까 제가 봤을 때 너무 가볍게 느껴지니까 네 20kg 가보겠습니다. 20kg요? 네, 20kg 자 보시고. 아유 무거운데. 잡으셔서. 자 허리 가슴 펴서 하나. 와 세상에. 둘 하나 둘. 근데 다른 걸로. 네. 어? 근데 다른 걸로. 네.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아니 우리 아니 이 호관이 선생님 다른 거지. 제가 부상치곤 이게 만약에 부상 없었다면. 선생님 부상 없었으면 저 날라댕겼죠. 네, 그렇죠. 네. 자, 다시 몇 킬로예요? 28킬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8킬로요? 네. 28킬로는 이제 진짜 조금 더 많이 무거운 무게예요. 정말로 좀 무거운 무게예요. 그래서 집중을 안 하시면 다칠 수가 있으니까. 못 뜨면 어떡해? 집중을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 아, 힘들어요? 네,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욕심이 생기죠. 네. 아. 오 무겁네. 자, 네 무겁죠. 네. 가슴을 피고. 아 가슴 머리 피시고 쭉. 다시 하나 오 둘 좋습니다. 하나 오 둘 좋습니다. 하나 오 둘 좋습니다. 셋. 선생님 네.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거. 다른 거요? 네. 제가 지금 땀이 나고 있어가지고 제가 운동을 안 하는데. 그게 상상도 못했거든요. 전 이게 너무 너무 신나요, 선생님. 그게 상상도 못했거든요. 전 이게 너무 너무 신나요, 선생님. 그러면 저도 이제 본 운동으로 많이 할 때 이제 2kg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네. 32 넘어서 36. 와, 저도 좀 욕심이 나긴 해서. 그죠? 네. 초등학교 1학년이 32kg인가? 오, 저건 쉽지 않은데. 1학년이 32kg 나가죠. 와. 충분히 나가죠. 제가 한 손으로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드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들었다가 들었다 갔다 하시는 이렇게? 거죠. 예. 너무 잘하시니까 자, 감으셔서. 와, 이거 진짜 무겁다. 이거 좀 무겁죠. 와, 이거 진짜 무겁다. 이거 좀 무겁죠. 선생님, 이거 진짜 무겁다. 예. 자. 어떡해. 선생님, 이거 진짜 무겁다. 예. 자. 피고, 조심하시고 피고. 딱 가슴앓이 피시고. 해 볼게요. 예. 네. 자. 피고, 조심하시고 피고. 딱 가슴앓이 피시고. 해 볼게요. 예. 네. 해볼게요. 네. 네. 오, 둘. 선생님. 셋. 오, 둘. 선생님. 셋. 선생님. 셋. 넷. 다섯. 우와. 우와. 다섯. 우와. 우와. 우와.
여성분이 이렇게 하는 건 저도 지금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 아, 진짜요? 네. 거짓말 안 하고 저도 여성분들이 이렇게 하는 건 전 아직까지 못 봤어요. 저는 그럼 너무 신이 나요. 너무 잘하시고. 한 가 더 올릴까요? 한 가 더 올릴까요? 마지막. 한 가 더 올릴까요? 마지막. 이게 충분합니다. 나 너무 신나요, 선생님. 아 지금 너무 잘 들었어, 저도. 우와! 와! 저는 신나.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와 이렇게까지 이 남성 회원분들도 요거까지 들기 되게 힘들어하세요. 네. 요것도 힘들어하시니까. 자. 으아. 와.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와, 집중해야 돼요. 네, 집중하셔야 돼. 스트레스를 허리랑. 한 번에 딱 피시고 허리 가는 피시고 가슴 여시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자, 둘 할게요. 네. 자, 하나, 우와. 오, 둘, 우와. 하나, 우와. 오, 둘, 하나, 우와. 오, 둘, 우와. 셋, 우와. 넷, 우와. 우와. 오, 둘, 우와. 셋, 우와. 넷, 우와. 오, 우와. 둘, 셋, 우와. 넷,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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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기록. 우와. 여자 신기록입니다. 우와. 여자 신기록입니다. 우와.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하셨지? 감기는 게 있어요, 선생님. 네. 마무리 하나 더 올립시다. 하나 더 올립시다. 자, 죄송한 저희 센터는 40kg가 전부라서 더 없어요? 네 지금 40kg 전부예요 저희는 그래서 나 약간 느낌 왔는데 지금 딱 느낌 왔을 때 해야 되는데 많이 채워놓으세요 네, 조금 더 네, 채워놓고 장비빨입니다 일단 한 장으로부터 시작을 할게요 와 느낌 볼까요? 네 느낌을 한번 보시고 지금 무게만 올라갈 겁니다 자 좀 더 올리셔서 아... 네 이 정도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밀어보실게요 쭉 자 그대로 천천히 내려갔다가 저 하나 아 이거 너무 가볍죠? 네 저 하나 아 이거 너무 가볍죠? 네 이 정도가 100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정도가 100kg예요. 이 정도가 100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정도가 100kg예요. 아. 저희 센터 건요. 기본 무게가 50kg이기 때문에 아. 좀 무겁습니다. 아, 무거워요. 기본이. 옛날에 하셨던 것보다 무겁기 때문에 어. 이 정도가 100kg예요. 선생님 몸이에요? 그렇죠. 제 선생님 몸무게... 제가 비행기 태워 드린 거네요. 네, 그렇죠. 제 몸무게를 가볍게 이제 기타처럼 왔다 갔다 하신 거죠. 10kg, 25kg 껴서 50kg를 바로 올릴게요. 네. 저희가 플레이트도 20kg가 아니고 25kg씩 올라가기 때문에 무게가 쑥쑥 올라갈 겁니다. 자, 한 번 더 가시겠습니다. 오. 자, 그렇죠. 쭉 미시고 하나, 그렇죠. 둘. 자, 그렇죠. 쭉 미시고 하나, 그렇죠. 둘. 아, 이것도 가볍게 천천히 내려오시고 하나, 그렇죠. 둘. 아, 이것도 가볍게 천천히 내려오실게요. 호진님. 네. 300 가시죠. 300이요? 네. 어휴야. 200, 250. 야. 300kg는요 일반 남성분 있죠 한 네. 70kg, 80kg 드시는 분들도 되게 힘들어하세요. 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조금 집중을 또 많이 하셔야 되고요. 딱 배에 딱 힘 주시고 할게요. 자. 자. 네. 여기 저 바깥쪽으로 여기 열리니까 쭉 오케이 어머 오케이 자 갈게요 하나 오케이 자 갈게요 하나 자 갈게요 하나 야 둘 됐습니다 그만하셔도 돼요 그만하셔도 돼요 천천히 내려놓을게요 여성분들이 이렇게 밀 수는 없어요 솔직히 네, 여성분들이 진짜 대단한 거지 됐습니다 또 오랫동안 운동하신 분이고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잘 뵙겠습니다 하체 운동도 이번에 좋으셔서 아 그래요? 힘이 셉니다 하체 운동도 이번에 좋으셔서 아 그래요? 힘이 셉니다 오 한번 그러면은 이거 보통 네. 어느 몇 킬로까지 밀어보셨어요? 평소에는 300에서 350 정도 하겠습니다 엄청 좋으시네 그럼 하체가 그럼 헬스 얼마나 하셨어요? 저는 한 4, 5년 정도 4, 5년이요? 4, 5년이면 와, 300을 350을 미신다고요?
저랑 그럼 대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랑 그럼 대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오. 아, 그 씩 웃는 게 자신감이 보였어. 아, 먼저 하십시오. 예. 자. 자, 300kg. 자, 화이팅 하고. 어, 그래, 저거를. 자, 해볼게요. 원래 하듯이, 이노 씨 원래 하듯이. 자. 하나. 우와. 둘. 아, 좋아요. 하나. 둘. 아, 좋아요. 셋. 어, 좋아. 그만. 어, 좋아. 그만. 잘하시죠? 너무 잘하시는데? 자, 이제. 자, 이제. 민경 씨가. 난 이렇게 승부욕 생기게 만든 남자가 처음인데요. 아. 자, 기다리십시오. 350이죠? 350이요? 네, 350. 와. 이렇게 한 번도 뭔가 이렇게 대결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어, 근데 어, 잘하시는데? 저도 잘하시는데? 저도 질 것 같은 그런데요. 질 것 같은 그런데요. 민호 씨 이게 최고 신기록인가요? 예, 지금? 맞습니다. 어, 이제 와. 자, 화이팅 하고. 우와. 좋아요. 세 개만 해가 세 개만. 둘. 둘. 아주 힘들었는데. 자. 표정 안 좋아지시네. 아주 힘들었는데. 자. 와. 이래로 아래로 내려올게, 아래로. 됐어요. 와, 쉽지 않은데요, 이것도. 아. 350. 와. 여자랑 이런 거 대결 해본 적 있습니까? 여성분이랑 해본 적 없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네, 쭉 잡으셔서. 갑니다. 네. 자, 회피 하시고. 할 수 있어. 자, 회피 하시고. 할 수 있어. 나이스. 아, 와. 나이스. 아유, 어떡해. 하나, 오, 나이스. 하나, 오, 둘. 하나, 오, 둘. 오케이. 천천히 내려오세요. 와. 오. 와. 오. 신경 세우시겠는데요? 역시 경쟁을. 예? 경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한 판 더? 와. 저... 한 판 더? 와. 와. 들어오겠습니다. 네. 껴주세요. 껴주세요? 네. 와. 어우, 세상에. 아, 굉장히 무거운 무게예요, 진짜. 이거는 뭐. 390이거든요? 390? 390이라고요? 앞다리 씨는 아직 안 막혔지만 그래도 아! 와, 390? 잘 됐어. 해봐요!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와, 390! 진짜로 조심해야 돼. 진짜 무거워. 와, 390. 390이면 진짜 무거워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오, 좋았어. 오, 좋았어. 이게 힘든 거거든. 오, 좋았어. 이게 힘든 거거든. 자. 오, 진짜. 자. 오, 진짜. 오, 진짜. 자. 자, 370, 민경아. 370, 우선은 기록은 깼어, 민경아. 자.
이게 아, 미는 게 문제야. 미는 게 문제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벽이다. 와 진짜. 가볼게요. 네. 가볼게요. 네. 자, 아, 둘, 자, 하나,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아, 아. 아, 오! 축하드립니다. 와, 390을 했어. 와, 아, 대단하시다. 아. 아, 힘들다요. 아유, 이쁘다. 어, 귀여워라. 어머나. 우와. 아이고야. 어머나. 뭐죠? 어? 어우야. 오. 아, 누가 오시는구나. 어서 오셔요. 어머. 어서 와, 어서 와. 나 신발 많아. 아이고. 어, 세상에. 뭐 이렇게. 아유, 아유, 아유. 뭐야. 아유. 아이고. 뭐 이것만 들고 와. 아니야, 내 거야, 이렇게. 아니, 뭐야. 어? 안주가 있었네. 아니, 이거 혼자 먹으려고 한 거야? 아니면은 우리 온다고 이렇게 시킨 거야? 온다고 시켜놓은 거야. 근데 원래 아니 손님이 오면은 같이 먹지 않나? 붕어밥도 이거 먹은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원래 이렇게 나온다. 아 오랜만이다 진짜. 아유.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받아. 아 많이 받아. 주세요. 와 근데 푸짐하게 시켰네. 와. 안주 먹어. 언니 혼자 이거 뭐 평소에 이렇게 시켜 먹진 않지? 아니야 난 이는 그 아니야 난 이는 그 난 한번 시킬 그치, 때 그치. 내가 먹고 싶어 다 시켜놓고 이걸 오늘 밤에도 먹고 야식으로도 먹고 이렇게 시킨다는 나눠 먹지 밤이랑 다 시킨다는 나눠 먹지 밤이랑 야식 시키긴 시킨다는 그러니까 나눠 먹는 거지 한 번에 아, 다 먹진 않지. 아 한 번에 깨작깨작이라도 맛을 다 보고 싶으니까 깨작깨작 맞아, 맞아. 민경 언니한테 깨작깨작은 없지 괴작괴작 지민이 뭐 보고 있었던 거야 근데? 한승연애 응? 응? 집에서 있지만 말고 나가라고요. 뭐가? 언니 아니 보지 마시고. 아니 근데 언니가 진짜로 요즘 한승연애에 푹 빠져가지고 전화도 안 받는다니까? 진짜로? 어 재밌나? 사실 재밌긴 그거, 재밌다 그것도 근데. 있어 너무 재밌다? 근데 한편으론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왜? 나는 X가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아. 근데 자꾸 보면서 요즘 연애를 하려면 요즘 연애를 하려면은 요즘 애들은 조금 근데 요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언니가 요즘 사람 남자를 만나야지 언니가 요즘 사람 남자를 만나야지 젊은 남자. 아 언니 연하 좋아해? 연하를 다 좋아해 다 좋아해. 물어보니까 언니도 연하잖아. 어, 나 너도 연하잖아. 나도 남자 연하지. 난 네 살 연하. 너는? 아. 나 두 살. 두 살. 연하. 난 개연상. 난 개연상. 아니 그쪽이 연하를 만나고 그래. 있잖아. 어 이제 내가 그래. 연하. 연하, 연하 역할이네. 내가 연상. 연하네.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연상을 만났을 때 좋은 점도 있을 거 아니야. 연상 만나? 난 연상밖에 안 만나봤어. 아 진짜? 연하는 많이 나... 만나봤어? 아니 그걸 뭐 그런 걸 물어봐. 원투데이 해 연애. 원투데이 못 해봤어. 아 진짜. 이런 연애
를 너무 보다 보면은 조금 약간 현실과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실전으로 많이 만나고 해야 돼 사실. 나는 근데 연애를 하면 그런 게 난 되게 설렐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되게 지금 설레고 싶거든. 난 다른 걸 막 하고 싶고 이런 거보다 그냥 손 잡고 걷고 아 손 추워 와 손 시려 이러면은 손 잡아서 주머니 넣어주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 난 그런 걸 하고 싶어. 그런 연애. 근데 연애는 설렘이 시작이긴 하지. 어, 난 그런 알콩달콩 플라토닉 사랑. 근데 손도 잡아. 아니, 손도 이렇게 팍 잡는 게 설레 아니면은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스치는 거. 스치는 거. 스치는 거. 지나가다가 연습. 아니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다가 연습. 나는 처음에 이제 연애할 때 처음 손잡을 때 영화를 보고 나왔거든.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너 처음 손잡은 게 영화관이었어? 아니 영화관에서 나와서 나와서 겨울이었는데 추웠어. 그랬더니 갑자기 손 잡아도 돼요? 이렇게 하는 거야. 손 잡아도 돼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고 너무 쑥스럽잖아. 우리 성격이 너무 쑥스럽잖아. 아니, 얘 이렇게 손 주기도 그렇고 어떻게 얘기해야 돼? 그래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 제 손이 너무 차가운데. 제 손이 너무 차가운데. 이게 뭐야? 어! 제 손이 너무 차가운데. 이렇게 했는데 손을 딱 잡아서 주머니에 딱 넣는 거야. 이게 이런 게. 얼마 전에 신혼여행 갔다 왔어. 네네. 어땠어? 신혼은 뭔가 달라? 달랐어? 신혼여행은? 신혼여행이요? 어 일단 데이트하는 거랑 달라? 그쵸. 일단은 항상 똑같은 패턴이니까 집에 있고 뭐 이렇게 가까운 데 이렇게 있다가 확 트인 데를 가니까 일단은 다르지. 근데 원래 새로운 여행지나 이런 데서 무언가 또 거사가 이루어지고 막 그러기도 하잖아? 어 거사래. 나는 애기 엄마잖아. 나는 애기 엄마잖아. 나는 애기 엄마잖아. 거사는 거사래라. 거사가 그러면 아니 손자 아줌마야? 너 있어? 너 있어? 너 뭐 있나? 없어! 없어! 뭐 버블 샤워라도 했나? 샤워라도 했나? 왜 이래 정말! 왜 이래!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귀게 되면 첫 키스를 하게 될 거 아니야? 해봤을 거야 첫 키스를. 해봤지. 첫 키스. 어, 그 사람과 첫 키스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첫 키스를? 그러니까 키스를 이게 어떤 거 보면은 어떤 거를 보면은 언제 눈을 감고 언제 눈을 뜨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뒤꿈치를 들고 이런 거 다 TV 나오잖아. 뒤꿈치를 들 정도의 키를. 뒤꿈치. 근데 그 첫 키스가 설레었을 거 아니야 어쨌든. 난 설레었어. 뭔가 처음 그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의 첫 키스였으니까. 아 근데 나는 나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 해도 되냐고? 해도 되냐고? 제 예의 바른 형부야. 맨날 콘돔 잡아도 돼요? 뭐라고 키스해도 되냐고? 아니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된데 차에 있었는데 한강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차에 있는데 이렇게 눈이 눈 마주친 거야. 그런데 아, 뽀뽀해도 돼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네, 보이죠? 저기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가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러면 만약에 갑자기 뽀뽀를 하는데 뽀뽀하러 다가오는데 어디까지 왔을 때 놀랄 거 아니야? 놀랬는데 어디까지 왔을 때 눈을 감아야 돼? 아니, 그냥 다음에는 가면 되지. 해봐 이렇게 좀 어떻게 이렇게 싹 갔을 때 빨리 가면은 감아줘 이렇게 딱 이렇게 싹 갔을 때 빨리 가면은 감아줘 이렇게 딱. 아 다가오면 어떻게 보기 좀 감아주는 이걸 특혜니 한번 해봐. 그래 이걸 특혜니 한번 해봐. 그래 특혜니 너무 비참하지 않니? 야 김지미 언니 김지미 그럼 저기다 해봐. 그래 맥주캔은 조금 아 싫어 너무 해맑게 웃고 있다. 어? 이런 거 싫어. 김경수 진짜 뽀뽀해도 돼. 그럼 피자는? 바로 차.